안녕하세요. 유풀입니다. 오늘은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자산 투자 보고서 2020년 3분기 투자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 설명은 아니고요. 요약을 해서 제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레이스케일의 총 운용 자산이 6조 5천억 정도가 됩니다. 2020년 3분기 투자 하이라이트를 보시면요. 그레이스케일 제품에 대한 총 투자 3분기만요. 10억 5천만 달러고요. 평균 주간 투자가 모든 제품에 대해서 8,050만 달러입니다. 주간 평균 투자가 비트코인 트러스트가 5,530만 달러, 그 다음에 주간 평균 투자 이더리움 트러스트가 1,560만 달러,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대형 자본펀드, 이게 350만 달러, 자, 주간 평균 투자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제외한 그레이스케일 제품 2,520만 달러. 그리고 투자의 대부분 84%는 헤지펀드가 지배하는 기관 투자자로부터 나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거거든요. 용어가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지캡 펀드, 이게 대체 뭐냐?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 프로덕트 EX 비트코인 트러스트, 이게 뭐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대형 디지털 자산에 대한 다양한 노출에서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지캡 펀드는 투자자가 펀드의 주식을 사용하여 디지털 자산을 통합하는 전략적이고 전술적 자산 할당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누가? 그레이스케일이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펀드니까. 이 펀드는 전체 디지털 자산 시장의 70%를 총체적으로 구성하는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 프로덕트 EX 비트코인 트러스트,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제외한 그레이스케일 모든 제품을 포함하고 있는 펀드인 거죠. 보면 비트코인 캐시 트러스트, 이더리움 트러스트, 이더리움 클래스 트러스트, 호라이즌 트러스트, 라이트코인 트러스트, 스텔라 루벤 트러스트, XRP, 지캐시, 그 다음에 디지털 라지캡 펀드.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펀드들을 다 망라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12개월 후행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2020년 3분기가 얼만큼 사람들이 암호화폐 자산에 투자했는지 비교하는 비교 대상이 됩니다.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를 비교해 보시고, 이거하고 이거를 비교해 보시면, 아, 12개월 투자한 것보다 2020년 3분기에 얼마나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됐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 지표입니다. 자, 12개월 후의 하이라이트, 그레이스케일 제품에 대한 총 투자는 27억 달러입니다. 평균 주간 투자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5,150만 달러고요. 주간 평균 투자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가 3,950만 달러, 주간 평균 투자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트러스트가 900만 달러, 주간 평균 투자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대형 자본 펀드가 110만 달러, 주간 평균 투자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제외한 그레이스케일 제품 1,210만 달러. 그리고 투자의 대부분은 80%는 헤지펀드가 지배하는 기관 투자자로부터 나왔습니다. 자, 테이크아웃 10억 달러 분기, 그레이스케일은 2020년 3분기에 10억 달러가 넘는 분기별 최대 유입을 기록하여 3분기 연속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제품군에 대한 연간 투자액은 24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는 2013년에서부터 2019년 제품에 유입된 12억 달러의 두배 이상입니다. 처음부터 그레이스케일 제품군에 대한 누적 투자액은 현재 총 36억 달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투자 상품 중에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가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2020년 3분기 유입에서 7억 193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더 트러스트는 관리 대상 자산, 총 운영 자산이 19억 달러에서 47억 달러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죠.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며 그 주식은 국가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탁은 ETP 또는 ETF가 아닙니다. 그래도 트러스트를 연초에 10억 이상의 총 운용 자산을 가진 글로벌 ETP 및 ETF와 비교하면 약 147%의 총 운용 자산 증가로 YTD에서 세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제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YTD는 year to date로 연초 대비 증감률입니다. 연초 대비 얼만큼 증감했는지, 올해 연초부터 발표 시점까지의 수치, 그리고 작년 연초부터 올해 발표 시점과 동일한 시점까지의 수치를 비교한 수치인 것입니다. 자,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알트코인은 계속 추진력을 얻고 있어요. 계속 상승한단 말이죠.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그레이스케일 투자자 할당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가장 눈에 띄는 성장 상승은 대체 자산, 알트코인을 보유한 제품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제품은 2020년 3분기 유입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및 DLC에 대한 전례 없는 수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대체 제품 중에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캐시 트러스트, 그레이스케일 라이트코인 트러스트 및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지캡에 대한 탐욕이 가장 눈에 띄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앞서 언급한 제품의 유입은 분기 대비 14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자, 여기서 DLC는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지캡 펀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지캡 펀드는 투자자가 펀드의 주식을 사용하여 디지털 자산을 통합하는 전략적 및 전술적 자산 할당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펀드는 전체 디지털 자산 시장의 70%를 총체적으로 구성하는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자 하는 게 목표인 거죠. 이더리움에 초점을 맞춘 기관 투자자,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트러스트는 이더리움에 초점을 맞춘 기관 투자자의 새로운 관심을 끌었다고 합니다. 2020년 3Q 동안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트러스트 유입의 17% 이상이 새로운 기관 투자자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유입은 채굴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로의 유입은 2020년 3분기 동안 채굴된 총 비트코인의 약 77%에 비례했습니다. 77%가 들어왔다는 거죠. 채굴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공급되는 동안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에 대한 투자를 통해 비슷한 비율의 공급이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채굴의 77%가 어디에 들어온다? 비트코인 트러스트에 들어오고 있고, 그 77%는 시장에 풀리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 상승에 견인하고 있다는 말인 거죠. 자, 분기별 관점에서 멀티 어셋이면 이거죠. 이더리움, XRP, 지캐시 이런 각각 다중자산 클래스 성과를 보면 이건 이제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누계를 낸 거예요. 2020년 3Q에는 에서 그레이스케일의 제품군은 수수료 비용 및 기타 펀드 관련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주요 지수, 다른 뭐 나스닥이나 이런 지수를 크게 능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제품에 대한 유입 급증은 디지털 자산의 지속적인 초과 성과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잠재적인 포트폴리오 상승으로 무시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57% 성장하고 있죠. XRP는 37%, 지캐시 30%, 자,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지캡 펀드 22%, 비트코인 18%, 라이트코인 18%.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여러분들의 자산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힌트를 얻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자, 이건 그레이스케일의 총 운영 자산이, 그러니까 2013년 9월 25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그레이스케일의 총 운영 자산이 어떻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가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관리 자산은 디지털 통화 자산 클래스에 대한 투자 관심이 광범위하게 반영된 2020년 3Q 동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YTD 그레이스케일의 AUM은 총 5년 자산이라는 거죠. 20억 달러에서 59억 달러로 약 195% 증가했습니다. 자, YTD가 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연초 대비 증감률이죠. 그 다음에 AUM은 연간 총 5년 자산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그래프는 2013년 9월 25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그레이스케일 누적 분기별 유입을 나타내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빠른 속도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구배를 늘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YTD 연초 대비 증감률 유입은 시작 이후 누적 유입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폭발적으로 비트코인, 알트코인들을 구입하고 있는지 한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비트코인 캐시하고 라이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캐시하고 라이트코인 및 디지털 라지캡 제품의 엄청난 성장을 보여줍니다. 2020년 3Q 동안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캐시 트러스트는 2020년 2Q보다 약 1500% 15배 이상 증가한 389만 달러의 유입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의 규모에 비하면 새발이 피죠. 하지만 증가세가 놀랍다는 거죠. 그레이스케일 라이트코인 트러스트는 2분기에 비해 1800% 18배 이상 증가한 2720만 달러의 유입을 경험했습니다.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트러스트가 얼마나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겠죠? 지금 보시면 라이트코인이 얼마나 가격이 높게 치솟고 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대형주 펀드는 2분기 대비 900% 이상 증가한 4600만 달러의 유입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라이트코인은 특히 코인베이스에서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상품이죠. 그레이스케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자, 이것으로 간단하게 그레이스케일에서 이번 2020년 3Q 분기에 제출한 디지털 자산 투자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